책정상 25페이지 질문. 6페이지. 7페이지. 14번 가볼게. 지금 포물선이랑 무관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봤던 유형의 문제야. 이런 유형의 문제 본 적이 있다고. 교재도 일반 문제집에도 많고. 자, 한번 다시 살펴보자고. Y는 X주고 포물선이 있어.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어떤 원이 있고, 막 쭉쭉쭉쭉 읽었더니, 점 P가, 곡선과 원이 만나는 점 P, 그 점 P가 포물선을 따라서 원.5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러니까 점 P의 좌표가 0,0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0,A는 중심의 Y좌표 A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러니까 P가 원점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그려지고 그려져야 되는 원이 중심을 점점점점 어디로 옮기게 될 건지를 찾으라는 얘기거죠. 그럼 이것도 극한에 관련된 문제인데, 점 P가 원점을 향해 가는데, 그럼 여러분들 리미트 쓸 거잖아. P라는 점이 원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리미트를 쓸 거니까 점 P의 좌표를 포물선 위에 점이었지. T, T 제곱을 하자. 이게 0,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 점이 여기로 갈 거니까 너희들이 사용하게 될 극한에 해당하는 문자가 T 아니겠어?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지. 그래 놓고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원의 중심에 Y좌표인 A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그럼 준이야, 저거 계산 되나 안 되나? 저거 계산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이유 말해봐. 그 지금 A랑 사람이 그냥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시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누구를 누구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돼? A를. 저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 A라는 녀석을 지금 T가 0으로 가고 있는 극한을 계산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중심의 y좌표인 h와a라는 문자를 t로 바꿔줘야 돼. t로 바꿔주는 건 이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포물선과 원을 보면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중심부터 원 위에 한 점에 이르는 거리와 중심부터 원 위에 한 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반지름으로 같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거 기억 안 나니? 저걸 가지고 A라는 녀석을 T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를 똑같은 A를 나타내는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이 T에 대한 식으로만 바뀌어져 있으면 그렇게 바꿔놓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제 계산해야 되는 극한은 엄청 기본적인 극한으로 바뀐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극한 문제만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의 꼴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잖아. 그런데 이런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식만 완성을 해놓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방금 말했던 무한대 분의 무한대 여러 가지 형태의 극한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 바꾸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인 거죠. 하자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풀게 될 때도 너희들이 식을 세우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절대 잊지 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지. 신나게 식 막 풀고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면 내가 지금 A를 구하고자 하는 건지 T를 구하고자 하는 건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지 말라고. 잊지 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A를 T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생긴 식을 찾을 거야. 그리고 이걸 리미트 옆에다가 집어넣어서 풀 거고 당연히 여기에 적혀있는 식은 T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 되는 거겠죠.
어차피 이거 루트 쓰지 말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으면 길이 제곱한 것도 같으니까 먼저 이쪽에 있는 반지름 길이를 제곱한 경우는 t의 제곱에서 t제곱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을, 이게 지금 요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식이지. 여자 루트 쓰면 반지름 길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 길이가 누구랑 같아야 되느냐, 이 길이를 제곱한 거랑 같아요. 이 길이는 그냥 둘 다 x좌표가 0이니까 y좌표의 차이 a에서 0 빼 a라는 게 길이가 되는 거지. 반지름이 a야.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전개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나랑 하고 여기 보고 방향 잃지 말라고. 뭘 하고 있는지, 내가 t에 대한 사차방정식을 풀고 싶은 건지 다른 걸 하고 싶은 건지 지금처럼 a를 구하고 싶은 건지 잊지 않는다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는 과정을 취하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 실수 말해라. 그래서 a는 뭐가 되느냐, 2t적으로 나눌 거니까 분모분자 다 t적으로 나눠버리면 2분의 1 플러스 t적으로 이렇게만 남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이 극한을, 어차피 여기서 말하는 a가 이거랑 같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a 대신에 이거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0을 향해 오고 있다면 그때 원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던 a라는 녀석은 얘를 나타내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다 0만 넣어줘. 이건 뭐 무한도전의 문제도 아니네. 계산만 하면 그냥 정답이 나오는 일반 극한이구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프린트해서 숙제로 낸 것도 아니고 교과서 숙제로 낸 건데, 아, 안 풀리면 답이라도 봐서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안 들어 안 드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교과서 문제잖아. 교과서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시험을 밟을 준비를 해야지. 잘하는 반 친구들은 교과서 문제 풀어주지도 않아. 그냥 선생님이 교과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러 와라 하고 끝내. 교과서 푸는 시간 어디 있어? 질문하러 올 거 아닌 걸 뻔히 아니까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준 건데 그걸 안 해오니 녀석들아. 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있나? 그럼 넘겨볼까요? 40페이지 질문. 41페이지. 42. 15번. 10. 15번 갑니다. 15번도 누가 좀 물어볼까요 이번에? 준수야 15번 문제 보면 뭐 이용할 생각해야 돼? 스타일값 좀 이용할 생각해야지. 그치? 지금 분명히 문제가 원하는 건 뭐 이리저리 뭐 모양이 잠깐 바뀌어있는, 어쨌든 중요한 건 2차 방정식이네. 방정식을 만족하는 도실근이 있나봐. 그 도실근을 작은 것부터 알파 베타라고 부르겠대.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는 거냐? 이 방정식의 근을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으로 찾아낼 거라는 얘기인 거죠. 방정식의 해가 함수의 x축과의 교점, x절편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fx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다항 함수예요. 끊어질 일이 없어. 절대 끊어지지 않아. 연속일 거라고. 그리고 뭐 이미 여러분들은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에 대한 지식은 누가 뭐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잘 알고 있잖아. 내용을 갖고 숙지하고 있잖아요. 직선의 모양, 포물선의 모양, 뭐 직선의 길게 양인지 음인지, 포물선 아골인지 유골인지 뭐 다 알고 있다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 그런 모양을 떠나서 우리가 만들어낸 fx라는 함수가 다항함수, 연속함수라는 거지. 이때 여기다가 이 2차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인수들, 뭐 많은 자 3개죠. x-a, x-b, x-, 어? abc 순서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 나와있네. abc 순서도 이렇답니다. 그럼 이제 넣어보는 거야. 질판 봐. x에다 a 넣으면 x-a를 인수로 갖고 얘들은 연결거고 여기만 남겠네. 그러니까 fa가 누구냐? 0, 0, 요것만 남을 거니까 mrb, mrc를 곱한 게 a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fa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abc의 순서가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음수야. 이것도 음수고 음 곱하기 음이니까 양이겠죠. 똑같이 x에다 b를 넣어. 얘네들 0 되겠다. 요것만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b마c, b마a야. b마c는 음이지만 b마a는 양일 거니까 음 곱하기 양에서 어쨌든 그 결과는 음수가 되겠죠. c 넣다 보면 아마 알게 될 거야. 양수라는 걸. 그런데 다항 함수였고 2차 함수였으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한 번도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작은 근 알파가 여기에 큰 근 베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주수가 말한 것처럼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서가 A 다음 알파, 알파 다음 B, B 다음 베타, 베타 다음 C라는 게 된다는 뜻이었겠지. 또 질문? 13번이요. 13번 한번 가볼게요. 13번, fx가 구간별로 두 종류로 나눠져 있네. 빨리빨리 해석하자. 첫 번째 함수는 집어넣는 x의 조건이 마이너스 3과 3의 바깥쪽일 때. 두 번째 써야 되는 함수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써야 되는 함수란 뜻이겠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상수의 ab 값을 구해봐라. 모든 실수의 연속. 가자. 이거 1차함수니까 연속. 그럼 선생님이 또 장난질 한번 해볼게. 지금 우리가 알아낸 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3과 3의 바깥쪽은 1차함수야. 연속이야. 여기 끊어질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믿어. 절대 끊어지지 않아. 연속이 유익했어. 그 다음 마이너스 3과 3 사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이 절대값 때문에 잠깐 끊었거든. 그럼 여기를 봐. 여기 분모 2차함수 연속함수예요. 분자 1차함수 연속함수야. 연속분의 연속이고 분모가 여기 되려면 x에 3이나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범위 어디에도 3하고 마이너스 3 안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걱정이 없는 연속함수, 분자는 연속함수. 그럼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또 연속. 여기도 연속일 거라는 얘기야. 끊어질 일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여기도 연속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거의 완성됐어. 여기 다 연속이고, 다 연속이고, 다 연속이고, 다 연속이야. 우리 여기만 걱정하면 돼. 여기만 연속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연속이 되게, 0일 때 연속이 되게, 3일 때 연속이 되게. 그리고 하나 기억해놔. 한 종류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를 구간을 나눴잖아. 그 함수는 구간이 이렇게 분리돼도 무조건 연속이다. 이거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함수가 한 종류야. 그걸 절대값을 빼겠다고 내가 구간을 나눴어. 그렇게 구간을 나눠서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이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한 종류에서 분리가 된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라는 거 상식으로 알아둬. 같은 결과 나오게 돼요. 같은 결과. 아니네. 근데 지금 분수니까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그래서 다 해 그냥. 그럼 먼저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되게 합니다. 이거 계산해야지. 다 일치하도록. 빨리빨리 갈까? 마이너스 3이 왼쪽이면, 마이너스 3이 왼쪽이면 이거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도 여기서 넣게 되어 있는 거지. 같은 결과겠네. 마이너스 3이 오른쪽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적자. 분모 9-x제곱도 미리 2분해 놓을까? 그리고 분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결과가 요거 x 플러스 3 약분하면 되는 거. 얘네들 때문에 0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분자에는 마이너스 1, 분모에는 3 마이너스 x. 거기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면 6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는 3에서도 연속이 되어야 되죠. 이거 밖에 만들어줘야 돼. 그럼 또 가. 3의 왼쪽. 3의 왼쪽이면 요거 말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3은 어디다 넣게 돼 있느냐? 3은 위에다 넣게 돼 있죠. 그래서 3a 더하기 b. 3의 오른쪽도 어디다 넣게 돼 있어? 여기다 넣게 돼 있지. 얘도 3a 더하기 b. 그래서 이번엔 x가 3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얘네들 때문에 0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x-3 때문에. 그래서 x-3 약분하고 여기 마이너스 1 남은 거 잊지 말고 거기다가 다시 3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얘가 되도록 또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A하고 B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정답이 된다고.
걱정되는 사람은 0에서도 확인하고 선생님도 0과 0에서도 한번 확인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미 식이 완성이 됐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다 구해져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문제 풀 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할 거야. 끝까지 안 갈 거고. 여기서 두 번째 수 나오는 거고, 요거 계산한 결과가 연립방정식에 필요한 두 번째 결과물이 될 거예요. 또 질문? 자, 넘겨보자. 4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44페이지 질문. 45페이지. 46. 몇 번? 14번도 사이값 좀 이용하는 거지. 지난주 다 체크해보자고. 얼마? 마이너스 1, 0. 그 다음? 0, 마이너스 2. 그 다음? 1, 2. 그 다음? 2, 1. 이거 4개 점을 지나갈 거야. 연속 함수래.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그려도 돼. 이렇게 그려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끊어지지 않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끊어지지 않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너희들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도 상관없지만 끊어지지만 않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었던 사이값 정리를 통한 방정식의 풀이는 이거였어.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최소한의 교점을 만들면서 가는 모양을 이렇다고 했을 때 이게 0이 되게 해주는 근이 최소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가 있다는 걸 밝혔던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는 문제를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럼 해달라는 게 뭐냐? 방정식을 y는 fx라는 함수하고 x축이 아니라 y는 x라는 직선하고 교점을 찾아달라고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어려워.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최소 몇 개인지를 묻는 게 아니야. 그건 여기 0이 있을 때고, 여기에 x가 있으면 얘랑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y는 x하고의 교점, y는 x가 이렇게 되잖아. y는 x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이 빨간색 직선이랑 교점을 최소로 만날 수 있게 내가 한번 다시 그래프를 그려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소를 찾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보낼 거야. 여기도 여기까지 와서 막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였지만 최소 교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은 실근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방정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소 근의 개수는, 최소 교점의 개수는 3개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정답이 3개였겠죠. 6페이지부터 있는 사람? 13번이요. 자, 13번 갑시다.
개념이 올바로 박혀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뭐 그냥 기본 문제잖아. 이거 T극하면 이 X 문자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숫자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자는 여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T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 때문에 분모 음의 무한대. T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음의 무한대분의 양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1차의 무한대분의 1차의 무한대. 그럼 차수가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앞쪽에 있는 1차의 계수로 정답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 TT 날려버리면 1분의 마이너스 X만 남게 되고 이거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X라고. X는 그냥 숫자처럼 남겨놔. 이거를 정 모르겠으면 X에다 잠깐 뭐 3 같은 거 넣어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마이너스 3이라고 다 대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라고. X는 지금 이 문제는 T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T가 아닌 나머지 모든 종류의 변수들은 다 상수 취급해야 되잖아요. 계산하는 동안만큼은. 그래서 분모의 1차계수 1, 분자의 1차계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여기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게 끝이야. 이게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FX라고. 그럼 이것도 계속 얘기 좀 한다. 벌써 나왔죠 지금 절편이. 하나는 0, 하나는 2. 위로 고르기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FX가. 그런데 아까 문제 보니까 0부터 4까지만 그리래. 0부터 4까지만 그리라니까 최대값 이걸로 말해주고 최소값 여기로 말해주면 되겠네. x에 1 넣어서 최대값, 이게 축 1이죠 지금 보니까. 1 넣어서 최대값 찾아주고 x에 4 넣어서 최소값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누가 봐도 이게 쉬운 극한이라는 게 보였어야 되죠. 1차분의 1차의 극한이라는 게 보였어야 되잖아. x를 자꾸 문자로만 생각하니까 정작 문제가 원하는 극한인 t의 극한을 계산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자꾸 t는 안 보고 x만 보고 앉아있으니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기본적인 1차의 무한대분의 1차의 무한대에 어울리는 그런 극한의 문제였을 텐데. 또 질문? 자 그럼 우리 여기 극한 연속 쪽에 이 힘층 문제 갑시다. 148페이지 48페이지 체크받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49페이지 몇 번? 두번 가볼게. 9번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건 선생님 모양 바꿀 거야.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꿀 겁니다. 왜? 묶고 있는 거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그래서 x-h만 할 겁니다. 갑자기 자 이 말이지. 지금 계산한 극한이 극한이 있어. 있긴 있는데 0은 아니네. 저걸 계산한 극한의 결과가 알파인데 그 알파가 0은 아닌 어떤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걸 시원할 거라고. 그럼 마지막에 문제가 묻는 모양이랑 얼추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다. 간다. 리밋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가 알파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t 자리에 문제 푸는데 용이한 문자를 다시 쓸 거야. 선생님 다시 x 쓸 거거든? 근데 그때 쓰는 x는 얘랑 관련 없다고 난 분명히 얘기했다. 이게 이제 문제 푸는데 필요한 힌트가 되는 거겠지? 다시 잘 봐. 저기 치환할 때 t를 x-2로 놓기로 해놓고 왜 이제는 t에다가 x를 넣느냐고 생각하지 말자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M 넣고 T 넣고 Z 넣어도 A 넣어도 B 넣어도 똑같은 식인 거잖아. 그것처럼 X를 넣겠다고. 모양만 X에 대한 극한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야.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치환할 때 썼던 X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그냥 모양만 저렇게 잡아준 거야. 그리고 저걸 보고 잠깐만 그래서 x 0으로 가는 거 맞춰놨고 내가 알고 있는 게 x분의 fx 모양이 알파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x분의 fx 모양 만들 수 있게 분모 분자 똑같이 x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가 0으로 하니까 이거 다 0에 따라서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어디로 간다고? 알파로 간다고. 이게 어디로 간다고? 알파로 간다고. 그럼 이 문제의 극한의 결과는 알파분의 3알파만 낮게 돼. 얘네들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빠지고 요거하고 요것만 알파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0이 아닌 극한 알파가 누군지 몰랐어도 어쨌든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그 10분 한 번만 더. 나 쉬는 시간에 찾아봐. 네. 넘겨보자. 50페이지 질문. 이따 질문 끝나면 저 승빈이하고 서영이 빼놓은 건 다 다시 교과서 풀어. 아 현우도 현우도 패스하는 걸 하고. 방금 언급한 세 명한테만 다음 프린트를 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친구들 교과서 꼭 선생님한테 다시 검사 받고. 51페이지 질문. 자 22번 두 번째 줄에 나가는 집합부터 해석할까? 두 번째 줄 집합 보세요. 원소가 X래. 근데 그 X가 누구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니까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조건 중에 X는 실수가 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상되지. A값에 따라서 선생님 설명 들어봐. A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면 그 두 개의 실근이 정답이 되겠죠. 첫 번째 실근 두 번째 실근 만약에 A값에 따라서 저 방정식이 중근을 가른다면 이런 애들이 나오겠지. 그런데 또 어떨 때 A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게 허근을 가질 수도 있거든. 허근도 근이 있는 거지만 문제가 원하는 원소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저걸 만족하는 답이 실수인 것만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허근이 나온다면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겠네. 원소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방정식 아니 집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원소로 하고 싶은데 그 원소는 실수만 돼야 된다. 그래서 서다 두실이면 정답은 이런 집합으로 중근이면 정답은 이런 모양의 집합으로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면 정답에 해당하는 집합은 공집합으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원소의 개수를 원소의 개수면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겠네. 이 내가 만들 수 있는 집합의 원소 개수는 최대 2개 1개 최소 0개까지 요정 요런 정도로 지금 FA가 결정이 될 것 같아. 그럼 판별식 D 가지고 빨리 A의 조건부터 찾아야겠다. 판별식 D부터 가보자.
b 다시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뭐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지금 a-2 공통에서 보이니까 그냥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선생님은 a-2로 묶어내면 여기 a-2 하나 남아있고 여기 다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 a-2 남아있는 것과 마이너스 1 남아있는 것 계산해주면 아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얘처럼 될 것 같아. 판별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결과가 저렇게 되겠죠. 그지? 그럼 이제 이게 0보다 크면 서다두실이야. 이게 0이 되면 중근인 거고 얘가 0보다 작게 나오면 허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까지 그려볼까? 그래서 간다. 이제 결론 잡을게. 따라서 문제가 말하는 FA라는 녀석은 원소의 개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되는 이 순간에서는, 그러니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또는 3보다 큰 쪽에서는 D가 0보다 커져. D가 0보다 커지면 원소의 개수 2개니까 FA는 2가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2가 될 때랑 A가 3이 될 때는 판별식 D가 정확하게 0이 나옵니다. 그럼 중근 원소의 개수는 1개.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작아지는 이 범위에서는 허근이면 실근이 없는가요? 실수만 원소로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공집합이 돼서 원소의 개수가 0개가 되는 거겠죠. 이걸 그래프로 옮겨볼게. 여기 A축이야. 구간 기준이 마이너스 2하고 3이죠. 마이너스의 왼쪽과 3의 바깥쪽은 함수값이 2.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와 3일 때는 함수값이 1. 그 다음 마이너스와 3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0. 이게 문제가 말하고 있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는 함수 FA의 그래프의 모습이 되는 거겠죠. 질문은 뭐였을까요? 그때 우리가 그려낸 FA가 불연속이 되게 해주는 A값, 불연속이 되게 해주는 건 두 군데네. A가 마이너스 2일 때랑 A가 3일 때. 그런 A값들의 합을 원하고 있었으니까 선생님 뭐 잘못했다. 왜 갑자기 마이너스 2로 바뀐 거야? 이거 얼마였어? A가 2일 때죠? 왜 마이너스 2로 바꿔치기 한 거야? 이렇게 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점 찍고 이렇게 왔다가 점 찍고 다시 이렇게 가는. 그래서 불연속이 되게 되는 A값은 두 개. 2일 때랑 3일 때. 정답이 2번이었겠네. 그래서 자, 조금만 더 합시다. 1페이지 질문 더 있어라. 자, 그럼 우리 미분으로 넘어갑시다. 65페이지 질문. 66페이지 67 10 저희 개념 스키지. 우리 17번까지 하고 쉴까? 이번 시험 범위에서 시험에서 나눗셈 문제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 나머지 정리 식 부족할 거니까 미분 하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먼저 검산식 해볼게.
x의 10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더하기 1을 100마일 0로 나눴대. 10차씩을 2차로 나눴으니까 8차의 몫이 나오겠다. 근데 그 8차의 뭐 우리 관심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QX는 8차식일 건데 관심 없어. 그리고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고1 때 알고 있었던 지식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나올 거니까. 1차가 나오거나 상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AX 더하기 B로 잡는 거. 어? 상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 A가 0으로 나오겠지, 좀 이따가.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도 가능하지만 상수도 되거든? 근데 이제 계산된 A가 0으로 나올 거야, 아마. 만약에 나눠 떨어지면 B도 0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1차식, 상수, 뭐 그런 거라면 언제든 식의 표현은 1차로 해놔야죠. 얘보다 한 차수 낮게 표현해놓는 게 맞지. 그럼 나머지 쓸 수 있잖아. x에 1 한번 넣을 수 있죠. x에 1 한번 넣자. x에 1 넣어주면 1 넣어주면 다 날아가고 1 넣어주면 f(b) 남아. 이게 문제 푸는데 필요한 첫 번째 방정식이야. 그런데 부족해. a가 b값 찾기에는 식이 하나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한 개 미분하라고 얘기했었던 거. 좌변 미분 이거죠?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고 우변도 미분한다. 공미분 갈게. 앞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얘 뒤에 거 미분한 거 관심 없어. 그냥 미분했다 치면 돼. 그럼 공미분 끝났어. 그리고 뒤에 거 미분 더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여기다 갖고 1 집어넣는 거죠. 1 집어넣으면 이거 날아가. 이것도 날아가. 누구만 넣느냐? A만 넣겠지. 이게 두 번째 식. 그래서 A하고 B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A, B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몇 X 더하기 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지. 2. A가 20이면 요거 얼마지 지금? 7인가? 네. 그럼 A 넘기면 얼마인가? 13. B가 나이는 13인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말하는 나머지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수고들 했다. 좀 하셨다가 질문. 지금 과제 다 해온 친구들 준이까지 해라 하면 거의 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준이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 위주로 했어라도 질문 좀 더 받을 거고 끝나면 말했듯이 다 풀어온 친구들은 다음 프린트 나머지 친구들은 교과서 계속 풀 수 있도록 해. 이따가 봅시다.